붕화.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최근에 트위치 시청자분들한테 항아리라는 게임을 선물을 받았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항아리를 50번을 클리어하고 지금 영상을 두 번째로 찍는 거고, 그리고 제가 쓰는 장비는 10,000원짜리 마우스로 항아리를 클리어했고 항아리의 설정 상태는 이렇습니다. 트랙패드 튜닝 사용 꼭 사용하시면 좋고, 제 생각에는 마우스 감도는 이 정도입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기본기라고 해야 되나? 기술이 이렇게 점프 그리고 풍차 돌리기,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유념하시면은 좀 항아리 게임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거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점프해서 하거나 풍차 돌리기가 있는데 둘 중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한 번에 넘어가면 됩니다. 네. 여기서도 풍차를 이용해서 넘어가주고, 풍차를 이용해서 넘어가고, 한 번 더 풍차로 넘어갑니다. 이게 타임 리미트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구간을 설명을 드리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해서 올라가고 여기서 점프를 하고 올라가시면 좀 편해요. 여기서 점프하고 걸고 올라가고, 그리고 걸고 올라가고 쭉 나와서 점프해서 걸고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위에 있는 빨간색 콘크리트가 조금 미끄러워요. 그래서 살짝 걸고 기다린 다음 올라가시면 좀 편합니다. 여기도 되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쯤에서 바로 이렇게 돌 위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이 돌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살살 긁다 보면은 돌에 안착이 돼요. 긁다 보면은 돌에 안착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긁어줍니다. 긁어주고 재빠르게 오른쪽 전등에 쳐야 돼요. 좀 올라갔다 싶으면 전등에 걸고 튕겨줍니다. 튕겨서 오른쪽으로 착지시킨 후에 왼쪽 전등, 상단 전등을 쳐서 올라갑니다. 반동으로.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 있는 돌에 걸어준 후에, 여기 안착시킨 후에 점프해서 올라가서 걸고 풍차 돌리기로 올라가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풍차 돌리기로 올라가면 되는데, 자, 풍차 돌리기가 이 게임의 좀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그리고 괜히 마음이 급해서 빨리 하려고 하면은 더 잘 안 돼요. 여기는 건 다음에 반동을 이용해서 넘어가면 돼요. 반동을 이용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올려서 안착시킨 후에 넘어가서 풍차 돌리기로 넘어가고, 한 번 더 풍차. 그리고 여기 우산이 미끄러워요. 괜히 이거 여기서 힘주다가 이쪽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풍차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풍차, 초록색에서 풍차, 다시 미끄럼틀에서 풍차. 쉽죠? 그 다음에 미끄럼틀에서 대각선 오른쪽 방향으로 점프해서 걸어줍니다. 이 풍차를 이용해서 올라와주고, 여기서는 조금 쉽게 가는 법이, 이쪽에 안착하신 다음에, 이쪽에서 안착하신 다음에 걸고 살짝 떨어지고 오른쪽에 거시면 돼요. 떨어지고 오른쪽. 쉽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여기서도 조금 팁이 있는데, 오른쪽 모서리에 최대한 가준 다음에 이쪽 왼쪽을 밀어준다 생각하고 밀고 걸고 튕겨서 올라오면 됩니다. 튕겨서 올라와주고, 여기 의자에 걸고 의자에 착지해줘요. 착지할 때 살짝 이쪽 방향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기울면은 좀 올라가기 더 쉽습니다. 왼쪽 방향으로 기울게 한 다음에, 아이 이게 아닌데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죠. 여기를 이제 오른쪽을 쳐서 왼쪽으로 튕기게끔 밀어줍니다. 밀고 여기 감시 카메라에 걸든지 여기에 걸든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 이게 좀 어려웠나? 설명 다시 보여드릴게요. 긴장된다고 해서 마우스를 너무 떨지 마시고 걸고 가만히 계시면은 거의 다 돼요, 이 게임은. 자, 다시 밀고 올라가서 풍차로 올라가겠습니다. 걸고 풍차, 걸고 풍차. 여기 초콜릿이 좀 미끄러운데 살살 올라가면 됩니다. 다시 박스에서 올라가고, 이 변기통에서 착지한 다음에 밀어주고 풍차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쉽죠?
다음에 여기서 안착하고 이 의자에서 걸어서 여기 착지하신 다음에 여기서 톡 밀면은 바로 갈 수 있어요. 미끄러져도 여기 왼쪽 편에 걸면은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오렌지 존이죠. 다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오렌지 일단 버리고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요. 그리고 이걸 수직으로 뛰면은 여기 설계를 잘 해놓은 게 수직으로 뛰면은 저 위에 돌에 맞고 바로 이제 포켓몬스터 태초 마을이거든요. 살짝 대각선 이 정도는 아니고 든 다음에 살짝 대각선으로 뛴다 생각하고 살짝 대각선하고 여기 걸어요. 그럼 끝입니다. 쉽죠? 그다음에 최대한 오른쪽으로 이쁘게 붙인 다음에 올라갈 때도 빨리 하려면 안 되고 살살살 올리면은 안 미끄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최대한 옆에 붙은 다음에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가서 내려줍니다. 이쪽으로 벗어나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게끔 밀착시킨 후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살살살 올라가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게 한 다음에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관문이 있는데 석상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석상을 이렇게 뛰면 절대 큰일 나요. 바로 이제 태초마을로 가는 지름길이고 이 방향이 대각선 이 수직으로 뛰는 게 아니라 이 항아리의 왼쪽 밑을 쳐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쉽죠? 걸고 올라가서 귀쯤에 앉습니다. 귀쯤에. 그리고 귀쯤에서 항아리를 들고 아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일로 가면 바로 태초마을이에요. 이쪽으로 살짝 대각선 비스듬히 점프를 해서 라이크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라이크에 착지한 다음에 라이크 엄지 부분에서 이제 든 다음에 지붕이랑 수직이 되게끔 하면은 올라가기 쉬워요. 여기선 수직으로 되게끔 점프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걸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놀래서 자빠지는 분들 꽤 있으신데 박지 조심하세요. 이제 무시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는 수직으로 뛰면 안 되고 이 지붕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오른쪽을 밀어서 점프하고 걸고 올라가 줍니다. 풍차로 조심해서 넘어가 줍니다. 여기서는 점프해서 올라가면 편해요. 넘어가고 풍차.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여기선 최대한 오른쪽에 붙어서 이 수직으로 뛰게끔 만든 다음에 아이고 실수했네요. 수직 점프 걸고 이러면 올라가진 거예요. 살살 올라가면 됩니다.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자를 치우는 게 편해요. 괜히 모자 때문에 미끄러지는 상황이 많거든요. 저는 그냥 여기 모자의 끝을 걸고 치웁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존에 오게 되는데 모르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점프해서 올라가서 겁니다. 이제 반동으로 올라가면 쉽죠? 다음에 살살살 해서 오렌지존에서 했던 것처럼 살살살 해야 돼요. 이제 눈이 생긴 후부터 조금씩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수직으로 뛰면 안 되고 살짝 왼쪽에서 뛰고 오른쪽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 붙이고 대각선이 좀 기울어졌을 때 오른쪽을 밀어서 여기 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걸려라 하는 생각으로 밀고 걸어줘야 돼요. 이렇게 걸리면은 운이 좋은 거고 이제 왼쪽 편으로 온 다음에 오른쪽을 밀어주고 넘어갑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왼쪽 편으로 오고 밀고 넘어가고 걸고. 이게 당황하지 마세요. 이때 당황하면은 마우스 흔들리면 미끄러져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걸고 다시 조심스럽게 와줍니다. 방금은 점프가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밀고 넘어가고 걸고 다음에 이제 다시 밀어서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제 두레박이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에서 거는 게 좀 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걸렸죠? 오른쪽부터 반동을 주고 다시 왼쪽으로 와서 한 번 더 반동을 줄게요. 너무 힘이 약해서. 이건 너무 힘이 셌네요. 다시 걸겠습니다. 반동을 줘서 올라오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팁은 최대한 오른쪽으로 휘게 만든 다음에 왼쪽 편을 밀면서 건다 생각하세요. 밀고 건다. 걸면 올라온 거예요. 걸면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세게 흔들면은 미끄러지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점프하면 이렇게 점프하면 한 번은 걸리거든요. 첫 번째 한 번은 걸려요. 여기 마우스를 한 절반 정도 내밀면 걸리는 데가 있는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홈이 있어요. 홈에서 안착을 하든지 점프를 해서 올라오고 여기도 홈이 있는데 올라와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홈을 찾아서 와주고 여기가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에서는 점프를 한번 해줘야 돼요. 밀어서 점프
아, 점프가 약해서 다시 해야 되네. 점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안착시키고 대각선으로 눕힌 후에 점프 걸고, 그 다음에 여기 걸리죠?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앉혀준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서, 이쪽부터는 잘 걸려요. 은근히 꽤 잘 걸리거든요. 여기까지 걸고 바로 여기 두 번째 시작점에 오게 되는데, 여기 바로 붙이면 됩니다. 옆에 붙여서 안착시키고 한 번 더, 홈이 있거든요. 홈을 찾고 걸고, 여기서부터는 한 번 안착시키면은 손을 쭉 뻗으면 바로 홈이에요. 그리고 내려오고 다시 한 번 더 쭉 뻗고 올라가서 오른쪽에 예쁘게 안착시켜줍니다. 안착만 되면은 올라가져요. 자, 이제 안착시켰죠? 그러면 오른쪽에 걸고, 항상 말씀드린 마우스가 미끄러지지 않게끔만 조심해서 올라가줍니다. 이러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위험한 구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좀 마음 놓고 이제 엔딩을 볼 수 있는 그런 존. 여기서 오면 여기 첫 번째 계단이나 두 번째 계단을 쳐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올라가서 반동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전 여기서 맨날 점프하거든요. 여기서 점프해서 걸고 풍차로 올라가고, 풍차로 한 번에 올라오셨네, 운 좋게.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하면 이 빙산 구경 다시 하는 거고, 태초마을까지는 안 가겠지만 들어서 살짝 꺾어서 오른쪽으로 튕겨서 걸어줍니다. 다음에 안착시키고 걸고 올라가고 거의 끝이에요. 이제 여기 안착한 다음에 바로 엔딩이에요. 여기서 수직 점프만 잘하면 엔딩입니다. 점프 엔딩. 근데 여기서 방심하면은 이제 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운석을 쳐버려서 땅으로 다시 떨어져서 다시 한 적이 있거든요. 저 하나만 걸면 되는데? 뭐가? 야, 내려오는 거 뭔데? 내려오는 거 뭔데? 이게 말? 이렇게 운석이 위에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살짝 긁어서 운석을 쳐내기 쉽게 조금만 이동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를, 곡괭이를 건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가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반동치기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서 이쯤에서 걸고 튕겨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달까지 가면은 엔딩이 뜨거든요. 한 번에 달까지 가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안 뜨면은 조금 내려가요. 내려간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돌한테 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거의 이렇게 안착하거든요. 그러면은 돌을 힘껏 쳐서 엔딩을 보시면은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저도 이 첫 엔딩 봤을 때 되게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지만, 그 저는 이런 식으로 깬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52번째 클리어를 한 후에 이 게임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6분 걸렸네요. 말하면서 했는데도 52의 클리어로 저는 이 게임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모두 항아리 다들 깰 수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